30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패닉바잉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지난 한 3, 4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오를 때 뭔가 초기에 안 샀던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렇죠. 굉장히 인생이 불행해지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시기가 과연 패닉바잉 할 시기인가? 네, 오늘은 5월 20일 저희 부동산 뉴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은 아니고 이번 뉴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뭐 거래량 회복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가 매수 비중이 좀 늘었다 이런 기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서울 재건축 진입기 아직 아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재건축 단지를 이제 사모는 거래량이 좀 증가했다 비중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좀 혼란의 시기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저희가 2022년 말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꺾였거든요. 500건 막 이랬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사적인 20년 평균이 한 5천에서 6천건 6천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10분의 1 토막 난 거니까 거래량이 없고 호가는 높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았고 완전히 급매가 아니면 또 거래가 안 돼 이런 사례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우리 그때 다뤘었잖아요. 부산들 야 벌써 이거 5개월이 됐네. 야 한 지 오래됐구나. 근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둔촌 중고 살리기 뭐 라이언리병 구하기 해가지고 막 인터넷 짤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둔촌 중공이 꼬꾸라질 경우에는 PF 시장에 미친 영향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걸려 있으니까 13 대책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효과가 좀 이제 효과를 발휘를 했죠.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에도 거래량이 그렇게 막 확 늘진 않았었어요. 근데 2월 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거래량이 다시 또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3월달에 거래량이 2천 건이 넘었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때만 해도 평균 이하, 지금도 평균 이하긴 해요. 근데 추세를 봐야 된다. 근데 3월이 2천 건이 넘고 4월은 2,900건 정도 됐을 거고 제 기억에 5월달에 이미 3천 건이 넘었대요. 그러면 2천, 2,900, 3천이 넘어가게 되면 추세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조직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금매물이 좀 소진이 되고 하면서 시중금리 좀 떨어지고 주담대도 이번에 3% 여기 기사에도 네, 기사에도 나오는데 3%대까지 뭐 이제 됐고 그리고 30대 비중이 높아진 거는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 현금 많이 없으니까 대출 좀 끌어다 쓰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도 이제 영향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계속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금매물이 소진이 되니까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송파구 엘리트랑 반포 쪽도 그렇고 호가가 호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거래 데이터도 중요한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 드문드문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시세라고 볼 수는 없고 호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호가가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1월 대비로 봤을 때. 야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제 후배들도 이렇게 물어봐요. 형 이거 지금 사야 돼요? 왜 물어보냐면 아픈 기억이 있잖아. 그렇죠. 2019년에 왜 내가 안 샀을까? 근데 또 아픈 기억이 또 있어. 2020년에 내가 왜 샀을까? 이게 사실 이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스랑 같이 이제 남산을 또 올라가면서 물어봤어. 지금 주식시장 바닥을 다지 것 같아?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뭐 많이 얘기를 좀 했는데 결론은 본인도 모른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틀어질 수 있다. 충분히. 그렇죠.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6월 달은 어떻게 될까? 7월 달은 어떻게 될까?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콘텐츠 중 이런 말한 적이 있어. 세 달 이상 넘어가면 추세 반등으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어요. 예술도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 또 나왔던 30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고 엄청 많이 하죠. 아무래도 뭐 실거주 목적이고 지금 어느 정도 뭐 주담대도 네. 금리도 좀 낮아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고가주택 대출 제한이 조금 풀린 거 이런 제한들 상황 봤을 때는 진짜 유심 있게 보고 한 번쯤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내일 대표님 집 살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올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강남까지는 사실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연끌을 해야죠. 영동이는 집 언제 살 거야? 집은 안 살 건데. 건물만 살 거야? 네, 저는 상업부동산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돼, 그치? 네, 맞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저는 항상 이거 고민을 할 때 전 주식은 전 잘 못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종목에 크게 베팅하기 힘들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친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펀더멘탈이 뭐냐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죠.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고 매출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인데 주택시장만 놓고 봤을 때 펀더멘탈이 뭘까? 그리고 우리 소득이잖아. 그리고 금리잖아. 결국은 돈을 어디다 끌어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넣던지 아니면 우리 소득이 올라가서 주택가격도 같이 올라가던지 근데 소득이 안 받쳐준 상태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되면 대출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다. 그럼 어느 순간 금리가 오르면 뻥 터지잖아요. 그게 이제 2022년 말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이게 장기화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지만 안 되길 바래요 저는. 근데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소득이 전혀 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가처분소득은 줄었어요. 오히려 사업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활동인구의 25% 정도 4분의 1 정도 되는데
있는데 사업소득 자영업자들이죠. 그 줄었어요, 그것도. 근데 이제 이게 주택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 좀 다운된다는 건 평균을 지금 에버리지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상관없이 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좀 이제 20% 하락했다 이러면 이제 매수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헷갈리게 만드는데, 근본적으로는 전체 가계소득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한 15% 20%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가격인가 하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PIR 지수 같은 경우도 가처분소득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최고점이 한 29, 28 정도 됐었어요. 근데 29라는 숫자는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 사실. 아니 29년 동안 들이부어야 이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 떨어지니까 PIR 지수도 24 정도까지 떨어져, 23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호가가 반등이 되고 실제 그 실거래가 찍히기 시작하면 25, 6으로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15년 정도 평균을 보면 이게 14 정도가 평균이에요. 네. 거래량도 한 6천 건 정도가 평균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추세 반등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는 좀 회의적인 부분.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되게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분위기 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 그런 분위기에 사실 휩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제가 느끼는 흐름은 딱 그거예요. 지금 같은 비슷한 느낌, 요 정도 흐름으로 올해는 갈 거예요. 올해 너무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볼 이유도 없고, 이런 흐름에서 이거를 빠르게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인 거고. 기사를 읽어보면 1분기 아파트 매입 30대 비율 사상 최고라고 돼 있어요. 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아파트 매매 그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30대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건수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대출을 좀 풀어주면서 대출을 좀 받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로 이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30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패닉바잉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지난 한 3, 4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오를 때 뭔가 초기에 안 샀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렇죠. 굉장히 인생이 불행해지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선행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시기가 과연 패닉바잉 할 시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저희 제발 패닉바잉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30대 자체가 이제 저도 보면 친구들 사이에 자산 격차가 조금씩 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 맞아요. 저는 사실 30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저도 포함해서, 저도 이제 30대 뭐 후반이니까 포함해가지고 불안감은 그런 건 것 같아요. 30대 중반 정도에서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이 자산 격차가 한번 딱 벌어지면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를 보면서 엄청난 바탕감 느끼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때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패닉바잉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기사에는 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요즘 이제 흐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주담대가 떨어졌다. 뭐 주담대가 이런. 지금 몇 프로 나와요? 여기 보니까 변동이 3%대 후반까지 나오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높죠. 네. 지금보다도 사실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흐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사로 가보면 깜깜이 관리비 이슈 뭐 이런 기사예요.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럴 필요가 없나 봐요. 월세 같은 경우에. 네.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네네. 보증금 6천이 넘거나 네네. 월세는 30이 넘어가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회피하고자 이제 월세를 29만 원 그리고 관리비를 뭐 10만 원. 꼼수네요 완전. 그럼 이거 궁금한 게 오피스텔 4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4개가 전부 다 29만 원이야 월세가. 그럼 다 신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죠. 그죠? 건에. 아 건에 대해서. 네. 주택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좀 덜 신고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전월세 신고를 좀 안 하고 관리비를 좀 더 예상하면서 거래를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도 좀 시세에 따라서 월세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 관리비로 좀 대체해가지고 하는 거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이 그거 같아요. 관리비를 조금 더 자유롭게 올린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에 의해서 5%밖에 못 올리잖아요. 보증금하고 월세 둘 다 5%밖에 못 올리는데 관리비는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나요? 네, 관리비에 대한 상한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되게 악용될 수 있잖아요. 저희 집 주변에도 그거 한번 당한 분 있잖아요. 건물주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거의 꽉 막힌 사람이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 과정과 시간과 그리고 건물주랑 싸워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합의 보고 끝냈어요. 영정이가 아는 사례가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를 십몇 프로를 올려달래.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5%가 상한인데 갑자기 막 생떼를 쓰는 거야. 건물주가 1930년생이야 60 엄청 많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니까 갑자기 막 해방을 놓기 시작하고 막 들어놓고 막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되게 이게 또 서로 그렇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또 잃을 거 많은 사람이 또 양보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관리비를 어떤 내역으로 쓰는지 오픈하게끔 하겠다. 사실 이게 되게 맞는 거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세입자한테 그걸 무조건 청구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 월세에 관련해서요. 이거 30만 원 초과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잖아요. 지금 신고 하나
하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계도 기간 중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전입 신고할 때도 당연히 이제 신고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시장에서도 또 중개인들이 이걸 계속 권장하고 과태료 대상이다 보니까 시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시니까 또 이 관리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도 뭐 50세대 이하는 이게 또 의무가 없잖아요. 뭐 이제 고급 빌라 같은 경우 특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이거 공개를 해도 뭐 300세대 뭐 1000세대 이런 아파트들도 항상 관리비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렇죠. 막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영종이 또 잘 알잖아. 이 그 관리비 비리에 대해서 되게 잘 알잖아. 관리비들이 어떻게 쓰는지. 네. 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뭐 따로 연락 주세요. 영종이 오늘 좀 아니, 멘탈이 나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왜 이렇게 멘탈이 나가 있지? 지금 회사 일이 쌓여 있어 지금. 멘탈 차리자. 약간 차리자.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지금 덜 약간 정신 차리자.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힐튼 호텔 38층 재개발하는 거 뭐 이제 남산 경관지구 관련된 네네네 부지 40%를 이제 기부 체납하고 이거를 150m까지 올리는 뭐 이런 안을 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나 봐요. 남산 이렇게 가린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근데 남산 경관지구라는 게 이게 필요한가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남산 주변을 다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면 그것도 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까지 규제를 할 건가 싶어요. 남산 주변은 다 개발이 막혀 있거든요. 너무 낙후돼 있어요. 정말 엄청 네. 낙후돼 있는데 개발을 못 해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올릴 수가 없어요. 아예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놔두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네. 일부는 여기 40% 이상 개방형 녹지를 부지의 40% 이상 조성하는 대신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행간에는 이 40% 이상을 시민들한테 이용하게끔 계획안을 냈지만 사실상 이 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그렇죠.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도 내가 이제 또 얘기하지만 아리팍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아리팍도 네. 그 충고에 대한 혜택을 네. 받을 때 지역 주민한테 커밋 오픈한다고 했단 네.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안 했어. 네.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땅에서 이제 세대수가 많아지고 막 하는 혜택을 주게 되면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번잡해지고 거기 환경 부담금도 나오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자산을 같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이걸 내놔라 뭐 이런 것들인데 기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리고 다음 기사 보면 이제 아주 짧게 주유소 망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 격세지감인 게 예전에는 주유소 사장님 하면 되게 돈도 되게 많이 맞아요. 벌고 영업이 엄청 많이 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다니까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아 그 세대구나. 영적인 나이가 많구나. 그렇죠. 주유소 사장님은 부자다. 그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경쟁도 격화돼 있고 주유소가 진짜 매물로도 많이 나오고요. 네. 밖으로 드라이브스루 또는 아니면 뭐 다른 시설들. 근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부지를 매입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주유소 같은 경우 바닥이 이제 주유 창고 같은 거로 돼 있잖아요. 정화 비용 엄청 들잖아요. 정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주유소가 이제 폐업을 못 하고 휴업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꼼수 아닌가요? 네. 폐업하면 사실은 그 정화 비용 네. 다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싫으니까 나몰라 해버리는 네. 거잖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휴업률이 엄청 높고 아. 왜 휴업 주유소들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런 비용들 때문에 아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럼 보통 그 정화 비용이 이게 그 오염 정도에 따라 다른데 그 측정해서 검사해서 나온 비용 성도 크면 이제 땅도 크니까 크게는 뭐 5억 원까지 그 정화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만드는데 아 최근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기사에는 없는데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잖아요. 홍합빌딩도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동산 뉴스 했을 때는 거래 건수는 좀 늘었는데 의미가 크게 없는 거래 건수고 뭐 꼬아빌딩 네, 뭐 그렇죠. 되게 작은 거 미만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전달을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에 분위기는 어때요? 현장 분위기는요? 그냥 그 매물마다 그 케바케인 거 네. 반등은 했는데 작년이나 최근 몇 년간 사이에 비해서 40-50% 떨어진 수치 최저점 대비는 그래도 해보겠다. 그렇죠, 네. 매수인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매수인들의 심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살만한 거 사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 핵심지 빈 사무실 없다 강남 임대료 상승 랠리 이러는데 강남 임대료가 요즘 되게 많이 오르고 있나요 요즘에? 좀 대형 건물들에 대한 오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오피스 시장이 되게 좋아요. 어디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확실히 오피스 공실률이 많이 줄었어요 최근 근 몇 년 동안. 서울 외 지역으로 많이 퍼졌던 오피스들이 오히려 서울로 다시 들어오는 느낌? 제가 그 부동산 공부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가 전 세계의 좀 대표적인 도시들의 오피스 임대료에 비해서 좀 많이 저렴해요. 임대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공실률이 그게 낮다 보니까 최근에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외국 펀드들도 한국 오피스 시장을 투자하려고 해요. 오히려 미국 오피스 시장은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대형 오피스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일단은 거죠? 일단은 대형 오피스가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중소형 오피스도 충분히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지었어.
2-3년, 3-4년 동안에 금리 싸다고 해서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건물들의 공실들이 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런 대형 오피스들이 지금 추세대로 계속 이렇게 공실이 없는 상황이 생기면 최근에 또 1년간은 건물 잘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2년 안에는 그런 건물들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2023년 1분기 기준 테헤란로가 가장 공실률이 낮고 2.9%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낮은 데가 용산 역 근처. 진짜 공실률 엄청 심해서 1년에 렌트프리 3달씩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공실률이 제일 낮은 지역으로 그렇죠, 나오고 진짜. 여의도가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공실률이 3.6%. 여의도도 엄청 높았는데 다 회복되고 네, 교대역도 되게 낮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는 아직도 높네요. 종로는. 약간 종로가 대세에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 이거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에요. 임대차 계약 종료,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이거는 그 중개사들이 네. 많이 하는 그런 네. 업무잖아요. 네, 임차인은 아, 뭐 내가 이렇게 그냥 나가면 되지 왜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인은 나갈 때 벽체며 천장 바닥까지 다 올 철거를 하고 나가길 원하는 이 기사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관련 판례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임차인이 들어와서 시설되어 있는 상태 로 공사를 하고 나가는 게 원상복구의 기준이다. 사실은 중공 상태라는 거예요. 네.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몇 번 손이 바뀌면 그렇죠. 내가 임차인이 내가 지금 들어왔을 때가 이게 중공 상태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동영상 찍어놔야 돼요. 서로서로 그런 거 다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하에 노래방이었고 노래방 임차인이 이제 장사가 안 되고 거의 도망가듯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 이렇게 해서 노래방 구조 상태였고 한 1년 정도 공실이었다가 새로운 노래방 임차인을 들여서 이제 임차를 했고 그 임차인이 나갈 때 그러니까 노래방 구조로 되어 있는 상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임대인은 무슨 말이냐 이게 정말 준공 상태로 공사를 해야 된다 라는 걸로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결론은 임차인이 들어온 그 노래방 구조 상태로 나가도 된다 라고 그렇죠. 왜냐면 그 임차인은 그때 그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차라리 이걸 중개해준 중개사가 좀 찍어놓으면 안 되나? 그런 거를? 많이 찍어요. 아 많이 찍어요? 아, 찍어서 서로 전달 하기도 하고 계약서 뒤에 이제 첨부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거스르는 특약을 또 기재하기도 하죠. 아 그러면 제가 최근에 뭐 어떤 걸 뭘 하려고 또 좀 낡은 건물에 지하를 제가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진짜 낡았거든. 네. 되게 낡아가지고 세실을 내가 다 교환을 해줘야 돼. 네. 겨울에 얼어주고 안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바닥이랑 이런 데 좀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한 4천 정도 들 것 같아요. 근데 건물주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럼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원상복구 의무 없음이라고 써야겠네. 왜냐면 이건 진짜 완전 썩어가는 거를 내가 그냥 고쳐주는 수준이거든. 그런 내용을 적어야죠. 아,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차인이 들어와서 샷시를 이제 본인의 영업 목적으로 교체를 할 거고 이 교체된 샷시는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소송이었군요.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 날 영정이가 지금 멘탈이 좀 나가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상태 좋아요. 네,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태...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핸드폰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도면 받으러 가요 지금.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뉴스를 해봤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